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최근 치매 노인 실종 사고 등 치매 환자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전남은 노인 10명 중 약 1명이 치매 환자인 만큼 치매와 관련해 다양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전라남도에서도 여러 가지 치매 노인 안전과 보호에 대한 노력들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전남의 치매 현황과 대책들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치매 환자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남에서 4일 만에 구조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8월 6일 2시경에 해남군에서 치매 환자분이 주거지를 나간 뒤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그런 실종신고가 경찰서에 접수가 되어서 한 4일 만에 이렇게 구조가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뭐 이러한 일들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흔히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 같은 건 좀 다행스러운 일이다 생각이 들고 배의 가능성이 많은 중증 치매 환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초로 의학적인 관점에서 연구한 사람이 독일의 알로이스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연구를 했었는데 치매를 알츠하이머로 했던 이유도 이런 연구 결과가 체계적인 그런 연구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하면서 치매에 대한 문제가 더 심각해지죠. 그래서 치매는 뭐 정상적인 지적 수준을 유지하다가 장년기 이후에 인지기능이 이렇게 소멸하는 그런 경우를 말을 하는데요. 치매는 노인성 질환이 대부분입니다. 옛날에는 나이가 들어가고 뭐 어르신이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그런 뭐 쉽게 얘기하는 노망이나 또 망령이 들었나라는 걸로 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그게 특별한 그 질병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치매 치료에 대한 의료 비용도 물론 문제이지만 치매 환자가 있는 그 가족들이 더 심적인 고통들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치매 환자의 집중적인 관리와도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지금 이런 치매 환자가 증가하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치매는 개인적 질병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질병이라는 인식이 더욱더 큰 것 같습니다. 어떤 개인이 치매라는 병으로 이렇게 아프기는 하지만은 오히려 그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정과 또 치매 환자가 발생을 해서 그 지역 사회에서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을 따져 보았을 때는 이제 사회적 질환이라고 보는데요. 이제 현재 2018년도 기준으로 뭐 노인 인구가 거의 800만에 가까운 상태에서 지금 10% 그 노인 인구의 10% 정도가 지금 치매 환자라고 추정이 되고 있고 뭐 계속 지금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지금 치매 환자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2025년도에는 2050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 250만 정도가 될 것이라는 추정치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특히나 이제 치매 같은 경우에는 노인성 질환으로서 이제 80세 평균 그러니까 어느 국가 사회에서도 80세 이상의 평균 연령이 도달하는 경우에는 그 치매 발생 그 비율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편이거든요. 지금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100세의 시대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치매라는 것이 증가를 하고 있고 과거보다는 더욱더 많이 보이는 이유도 고령자가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저희 사회에서도 더 많이 눈에 띄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치매라는 것이 어떤 개인적 질병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질병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 질병보다는 사회적 질병이라는 인식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지금 어제 오늘 일이 치매 환자가 아니라고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치매 노인 사고 발생 이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있다면 이야기해 주시죠. 네, 그 뭐 최근에 배회 사고 등이 가장 많고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일어났던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해남에서의 사고라든지 또 얼마 전에도 담양 같은 경우에 어떤 노인이 그 밭에서 이렇게 풀을 뽑고 계시는 것을
소방 구조 대원들이 지나가다가 굳이 지금 시기에 풀을 뽑고 있을 이유가 없는데 풀을 뽑고 있는 노인을 보고 나서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그 옆 마을에서 이제 치매에 걸려서 이렇게 본인도 모르게 여기 와가지고 풀을 뽑고 있었던 그런 배의 사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배의 사고가 가장 많고 조금 심각한 경우에는 요양시설 노인 치매 요양시설 같은 경우 시설 내에서 치매 환자 간의 폭행이라든지 치매 환자 간의 뭐 살인 사건이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 이건 전남 지역은 아니고 이제 부산 지역에서 최근에 일어났던 일인데 이제 그 여자 노인분이 또 같은 병실에 있는 여자 노인분을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고 또 하나의 또 한 또 범죄 유형으로서는 치매 요양시설에서 이제 환자에 대해서 어떤 그 시설 내 뭐 직원들이라든지 좀 폭행 등이 있는 사고들이 뭐 종종 있는 편입니다. 예. 네, 치매 환자 사고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전남에서는 치매 환자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과 또 관리들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전남에는 22개 시군에서 치매 안심센터가 설치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치매 예방, 그리고 상담, 조기검진, 그리고 등록 관리, 치매 관리, 인지 재활 프로그램 등 이런 그 치매 통합 관리 시스템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자료들을 수집을 해서 치매 환자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국립 요양병원에서 치매 전문 병동을 확보를 해가지고 현재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많은 효과를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치매 안심마을을 유치해서 운영 중인데, 치매 안심마을 같은 경우는 뭐 선진국에서도 이렇게 오래전부터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덜란드에도 이렇게 호그백 마을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상당히 그 뭐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바라보고 있다네요. 그리고 이제 금년도에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들인데, 폐기를 활용한 그 치매 환자 쉼터 설치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시범 사업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 뭐 광양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예산이 한 7억 정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치매 안심마을 같은 경우는 구성원들이 주민들과 함께 이렇게 주요 기관들이 치매에 대한 그런 올바른 인식 개선을 통해서 환자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치매 친화적인 그런 마을을 구성을 해서 좀 치매 환자들도 좀 안심하고 또 가족들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마을 조성을 해가지고 편안한 노후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치매에 대해서 조기 진단 그 진료 검진비를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치료비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주위에서 항상 잘 살펴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치매라는 것이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질병이다 보니까 주변의 가족들이 잘 살펴보고 또 주변에서 잘 살펴서 그런 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치매 환자를 위해서 전남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 것들이 정말 치매 환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네, 많은 효과들을 보고 있어요. 효과들을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수요에 비해서 행정이 좀 뒤따르지 못하는 부분은 못하는 것도 현실이지만, 그만큼 그 각 지자체에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과는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시범 사업들을 거쳐가지고 그게 이제 효과를 보면은 좀 더 확대해서 전 지역에 확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뭐 저희들이 해야 할 일 같아요. 그래서 치매 환자들을 보는 그 인식 개선을 일반 시민들께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저분이 뭐 꼭 환자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그분들이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진짜 뭐 한 생을 바쳤던 우리 부모님들이고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들이기 때문에 그런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치매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고 또 그와 함께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그렇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전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런 대책들이 치매 환자들에게는 좀 도움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현재 뭐 치매 안심센터라든지 치매 안심마을, 그다음에 인식표, 그다음에 치매 환자들 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배의 감지기 등이 지금 보급되고 있는데요. 이제 특히
최근에 그 전남지방경찰청장님의 그 노인 대책과 전남에 맞는 치안 대책을 말씀하실 때 그 노인 안전 대책과 관련해서 이 치매 노인 사고에 대해서도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 지금 현재 배 감지기라고 하는 이제 그 치매 환자들이 보통 이제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목적 없이 이렇게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안전 사고의 위험이 있는데 이 배의 감지기가 현재 전남에서는 1,000대 정도가 보급이 돼 있습니다. 그 뭐 전체 보급률로 따져보면 한 20% 정도가 돼 있는데 이 배의 감지기에 대한 안내와 그다음에 그 보급률을 좀 높이겠다. 그래서 노인 치매 환자의 배 사고를 조금 감소시키겠다라고 지금 목표를 설정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재도 뭐 잘 보건 그 지방 보건소와 그다음에 치매 안심센터 같은 데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인식표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 노인 배 사고 관련해서 배 감지기가 좀 확대돼서 이런 것들이 현재 실질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편이고 실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조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은 뭐 현재 그 우리가 요양시설과 치매 환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나온 것이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현재 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국가나 지자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전남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이 지금 실질적인 효율성 있는 대책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이제 배회 감지기가 확대돼서 또 네.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되고 또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양원이나 이런 치매 전담 시설에서 사건이 사고가 이제 발생하고 있다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뜻 말씀해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그 현재 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노인 인구의 10명 중에 1명이 지금 치매 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치매 환자가 벌써 70만, 80만에 육박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뭐 5년, 10년 뒤에는 100만의 치매 환자, 노인 치매 환자들이 생길 염려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치매 환자들이 보통 그 돌봄 서비스를 받는 곳이 이제 요양병원이라든지 요양시설 이런 두 군데가 있는데 이제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수술 후에 단기간 입원을 하는 곳이지만은 최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양병원 같은 데서도 치매 환자들이 장기간 입원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요양시설에서도 많은데 이 어떤 그 시설 내에서의 사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전문적인 인력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매 환자가 지금도 등급제로 지금 나눠져 구별되고는 있는데 치매 환자의 등급뿐만 아니라 치매 환자가 나타내는 성향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폭력적인 성향이 있으면 따로 격리를 해서 보호조치를 해야지만 또 다른 치매 환자들의 어떤 좀 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방해하지 않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양시설 내, 시설 내에 그냥 뭐 치매 환자들 그냥 무분별하게 구분 없이 지금 돌봄을 하고 있는 자체가 조금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제에는 아무래도 그 지금 현재 전문적으로 치매 노인을 그 케어할 수 있는 어떤 전문 인력이 조금 부족한 것도 지금 현재 뭐 현실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시스템이 좀 부재한 것이 그런 노인 요양시설에서의 좀 범죄들이 발생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서 이런 범죄가 발생하는 거는 이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매 환자 관리가 필요하고 네. 그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제 치매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볼 수 없습니다. 뭐 관계당국, 가족, 의료원 등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치매에 대한 것은 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치매 극복의 날이라고 또 그 날까지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년 9월 21일이 치매 극복의 날로 이렇게 정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지난 11년 8월 4일에 치매 관리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그 안에 치매 극복의 날을 제정을 해서 그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그리고 캠페인 등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치매 환자에 대한 이제 보호 또 뭐 인식 개선 이런 걸 또 이제 캠페인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그 국제 알츠하이머병 협회라고 또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도 보면은 치매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건강 수칙 다섯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통 다섯 가지가 뭐 심장을 돌보자, 몸을 움직이자, 건강한 습관을 갖자,
머리를 쓰자, 사회 활동을 즐기자, 뭐 이런 내용들 다섯 가지 이런 건강 수칙을 보면은 그래서 자꾸 머리를 쓰고 활동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치매 예방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고 뭐 지금 이 치매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히 치료약이라든가 이거 가지고 치매가 호전되고 이러진 사실 않은 것 같아요. 더 이상 발전하지 않게끔이라도 해서 그분들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가면서 그 핵심 공약 사업으로 그 치매 국가 책임제를 추진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치매를 개인의 문제로 보았다면은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돌봐야 하는 그런 질병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치매 환자에 대한 의료 지원을 더욱더 좀 강화를 좀 해야 되고 또 요양비 부담을 대폭 좀 완화를 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들고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지자체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 치매 안심센터, 치매 마을 조성, 뭐 폐기를 활용한 치매 환자 쉼터 이런 거 하지만 다 역할이 다 다릅니다.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모든 그 통합 관리를 함으로 해서 그분들의 활동상 또 어떤 위치에 있는가도 다 파악을 해야 되고 어떤 분들이 치매 환자인지 다 파악을 해서 하는 게 안심센터에서 하는 일들이고 또 치매 안심 마을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쉼터에서는 그 쉼터에 또 특별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뭐 가족들에 대한 문제가 더 심각해요. 근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 가족들에게 어떻게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는 그런 것들은 사실 나오진 않아요. 그런 치매 환자가 있는 가족에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가정 불화까지 일어나는 그런 사례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경제 활동을 다 가족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만 이렇게 케어하기가 사실은 어렵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대신해서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돌봄 센터라든가 뭐 장애인 쪽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주간보호센터처럼 해서 그분들을 이렇게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을 좀 많이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동안 개인의 문제였다면 이제 국가적인 문제로 네. 모두가 더 협력하고 협조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렇다면 이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전남에서는 치매 환자의 돌봄이 필수적일 텐데요. 네. 어떻게 관리하고 또 준비해야 하는 겁니까? 네, 치매 사회로의 진입은 이제 불가피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치매 환자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바라보았던 것은 어떤 폐쇄적이고 부끄러운 질병이다라고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치매는 노화의 한 자연스러운 한 부분이고 어떻게 자연스럽게 다가올 수 있는 질병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는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개인의 가정에서의 해결될 부분은 이제는 넘어선 것 같습니다. 그 수인 한도라는 것이 치매 환자라는 그 신체적인 고통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경제적인 그 고통이 굉장히 그 부과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크거든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치매 환자가 벌써 자기 가족 안에 있게 되면 1년에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2천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제 중증으로 갈수록 한 4배까지도 늘어나는 그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최근에 이제 뭐 간병살인이라 그래서 간병을 하다가 지쳐서 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는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다. 전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남이 지금 최근에 뭐 청년 유출 등으로 해서 인구 감소가 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에 해당하는 시군 지자체가 많은 상황인데 이러한 치매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지역사회에서 잘 케어를 하고 그 다음에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치매 환자가 있는 가족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 전남이 전체 그 인구 감소라는 이런 지금 커다란 화두가 있는데 이것을 이런 치매 환자라는 그늘이죠. 어떤 그늘을 슬기롭게 넘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노화의 자연스러운 부분이고 좀 받아들이고 또 지자체에선 전남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경제적인 부분도 좀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령화, 노령화가 심한 전남은 치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치매 대책들이 마련돼 안전한 노후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